안녕하십니까. MBC 안녕하십니까. 얼리뉴스의 얼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리뉴스 나의 하연이요. 제가 오늘은 곧 있으면 다가오는 1월 29일 수요일날 다가오는 그 유로회원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지를 전해드리고 하려고 뉴스를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유로회원 가입 날짜는 1월 29일 수요일 2시부터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2020년 LG트윈스 연간회원은 더 많은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의 시즌 티켓 구매자와 유료회원 가입자를 통합하여 좌석형, 티켓형, 상품형 이 세 가지로 회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좌석형, 티켓형, 상품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일단 그 이번에 좀 회원 가입에 좋진 않았어요. 그 게임권 8게임하고 12게임, 20게임으로 연간 회원 혜택이 제공된대요. 그니까 이 세 가지 중에 12게임을 하면 거기서 이제 상품을 줘요. 이번에 엘리니하고 티네이저만 그냥 기념품을 주고, 레이디스 젠틀맨 회원은 게임권 8게임, 12게임, 20게임으로 연간 회원 혜택이 제공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선 한 가지 사야 하는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꼭 우리 돈만 날려야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 시즌은 끝났지만 저도 이번 시즌에는 조금, 저는 엘리니 회원 그 여기 상품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렇게 뭐 기분 좋지 않다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아빠가 원래도 유니폼 샀다고? 저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정말 유명한 선수가 된다, 만약 이정용 선수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정말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커서 혹시 최은성 선수 같이 스타가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간지러워라. 이거는 똥 가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뜨면 좋고, 아빠랑 또 커플로 맞추기엔 좋잖아요. 이번에 상품을 보시면 옛날 로그 모자도 있고요, 옛날 로그 유니폼도 있는데 옛날 로그예요. 단추가 없는 거. 이번에 근데 아빠가 단추 있는 거를 사셨는데, 그래도 하나 놔두면 좋고 아빠랑 커플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 꼭 게임권을 사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좀, 저도, 저는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아빠랑 같이 못 맞춘다는 게 정말 좀 그게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12에서도 응원가를 못 틀게 했었죠. 그래서 그거 정말 완전 실망했어요. 그래서 I love Twins에서 봐도 뭐 스토브리그 드림즈보다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뭐 안 좋은 말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하면 좋겠죠. 저는 옛날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보시면 티네이저 기념품도 별로 그렇게 많고 좋진 않거든요. 옛날 올레드 유니폼에, 올드 유니폼에다가 저 왜 계속 올레드라는지 모르겠어요. 올드 유니폼에다가 옛날 로고 뭐죠? 담요 그냥 공? 하고 회원카드 뿐이거든요. 근데 엘리니는 좀 많아요. 보시면 유니폼, 뭐 배지, 모자, 키링, 물병 케이스, 저번에 이제 산타크로스라고 했던 그 백도 들어있고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레이디스하고 젠틀맨이 문제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악플도 좀 있었지만, 이번에 이거 젠틀맨하고 레이디스가 없다 이거 악플도 있었지만, 이번에 티네이저도 쪼꼬미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다 막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2020년은 이럴 수 있지만 2021년에는 네, 좀 나는 꼭 이렇게 LG 팬들도 맞는데 이렇게 좀 제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빠랑 같이 옷 맞추면 좀 좋잖아요. 제가 이거 회색도 맞췄다 그랬고 서울도 맞췄다 그랬고 군인 이번에 홈 유니폼도 맞췄다 했었는데 제 아빠만 혼자 이거 올드 유니폼 사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살까 했는데 근데 마침 여기서 나오니까 별로 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똑같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단추가 없고 아빠는 단추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저는 같이 하고 싶은데 이거는 없으니까 저도 제가 레이디스하고 젠틀맨에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저는 있지만 그래도 좀 2020년에는 좀 그렇더라도 2021년에는 꼭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트윈스 뉴스에 나와 있는 이 회원가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LG 홈페이지에서 공지에 더 자세한 내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2020년에 정말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언제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도 조금 실망했습니다. 근데 저는 엘린이다 보니까 상품은 많은데 근데 아빠랑 같이 못 맞췄다는 게 아쉽죠. 그리고 아빠 거는 상품이 또 다르니까 아빠 거는 뭐가 들어있을까 막 같이 이렇게 뜯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공지사항 이거는 여기에다 LG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공지사항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틱톡을 예전에 하다가 이번에 새로 틱톡 엘리니와 떠나요로 계정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 틱톡 하시는 분들은 엘리니와 떠나요 치셔서 제가 이렇게 사진 있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 유니폼 입고 그러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팔로우와 하트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인스타에서는 팔로우와 하트도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2021년에는 더욱 멋진 LG 트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저도 실망이었지만 그래도 2021년에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